양념은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양념은 맛있어요. 살짝만 넣으면 참 좋아하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바지가 드는 줄 알고 바지를 준비했어요. 여기 아주 유명하잖아요. 이게 우리 옛날 시골 바지입니다. 바지 좀 처음 봐요 이런 거. 그래? 네. 사장님. 네. 아 진짜 이거 기분 나쁘다. 나 이거 습관이다. 젊은 친구들은 이거 하고 안 먹죠. 가지하고 버섯. 아야 먹는 거. 뭐? 바지. 애들이 그렇지. 그러지 말고 이거 막 튀기세요. 튀기고 볶으면 젊은 친구들 좋아해요. 네, 네, 맞아요. 나중에 방송 보시면. 예, 예. 방송 불한다. 네. 방송 밥상제. 날씨 더울 때는 제일 무난한 게 튀기는 게 최고예요. 네. 진짜 여기 가지하고 버섯 싸니까 버섯하고 가지 이따 튀겨보세요, 저녁에는. 아, 점심에. 점심에. 그러니까. 가지가 데치거나 이렇게 묻혀버리면 금방 쉬어요. 야외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안 상하려고 일부러 튀긴 음식이나 졸인 음식 쓰는 거거든요. 잘라서 그냥 튀김가루 있잖아요. 버섯 딱 아무것도 하지 말고 튀김가루만 있어 딱 튀기시고 옆에 초간장 조금 넣고 찍어 먹고 초간장 아니면 저 소금하고 국가루 섞은 거 있잖아요. 딱 두 가지만 선택하게. 나머지는 아주 퍼펙트. 감사합니다. 어, 별 말씀. 자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오늘 더운데. 오늘 아마 많이 더울 건데. 그래도 아침 주시고 라면도 드셔야 되는데 괜찮아요. 나요. 야, 나 아침 먹어 비밀이야. 어? 아니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먹은 거고. 어, 새벽밥. 설탕 살짝 뿌렸어요. 아니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아침 먹어야 되는데. 비닐로 못 하시겠는데. 이거 토마토 갖고 들어가서 애들한테 아침에 토마토만 받아온 것처럼 해야지.